자, 그리고 박인비 선수에 대한 이야기부터 출발하면서 골프 뉴스, 카드 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. 네. 자, 이번 주 LPGA 투어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출전하면서 대회 2연패에 도전했던 박인비 선수인데요. 네. 지난해 이 대회에서 최종 합계 19 언더파로 이제 완승을 거뒀었죠. 에리아 추탄누칸을 제치고 5타차 완승을 얻었는데 뭐 부상도 완쾌됐고 투어가 정말 그립다. 이제 다시 집중할 준비가 됐다. 그 첫 걸음이 이번 대회가 될 것이다라면서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유로피언 투어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예, 바로 최우성 선수죠. 이 낚시꾼 스윙으로 유명한. 지금 저 다리 뜬 거 보세요. 그러니까요. 최우성 선수가 이제 유로피언 투어를 강타했는데 네. 특별 초청을 받았습니다. 오. 케냐 나이로비 카렌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케냐 오픈에 출전했는데 뭐 아쉽게도 대회 둘째 날까지는 오버파 스코어를 적어내게 되면서 컷 탈락했습니다. 하지만 유러피언 투어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서 이 14클럽 챌린지라는 그 이벤트를 치렀는데요. 남아공의 에릭 반 루엔과 출전을 해서 3-2로 승리하면서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. 뭐예요 이게? 이 14클럽 챌린지라는 네. 게 저도 사실은 좀 생소한 네, 이벤트인데 14개의 각기 다른 클럽으로 티샷을 해서 그린 위에 공을 올리면 득점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또 이벤트 게임이라고 합니다. 이거 그냥 일반 내기할 때 하는 것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재밌네요. 네. 자, 그리고 사형 수처형 유예로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네. 선수가 있습니다. 자, 지난주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이 주지사가 사형수 네. 처형을 유예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17년 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스캇 피터슨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피터슨은 뭐 한때 실력과 네. 인기를 겸비한 프로골퍼였는데요. 2002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느 날 피터슨은 자신의 아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었죠. 하지만 불륜을 감추기 위한 피터슨의 단독 범행으로 드러나서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던 좀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